안녕하세요.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림빠가 만들어드립니다 라는 시간입니다. 자, 처음 저번에 6번 바느질로 무스탕 만들기를 제가 올려드렸더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입고 싶은 옷을 올려주시면 저 림빠가 만들어드린다고 약속을 했죠. 자, 너무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좀 제가 양식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진을 하시더라도 앞판, 뒷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앞부분만 올려주시면 뒷부분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애매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니까 누구는 해드리고 누구는 안 할 수 없잖아요. 앞판, 뒷판을 양식을 갖춰서 올려주신 분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분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그럼 또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요. 그 중에서 뽑아서 한 4명 정도 거를 제가 사진으로 먼저 공개를 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댓글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번이 좋다라고 하신 분 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만들어서 할지 님빠가 만들어드립니다는 그렇게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의 님빠가 만들어드립니다라는 시간에는 뭐 누구 거를 만들어드리려고 했냐면 저랑 친한 원단가게 사장님께서 이 옷을랑 똑같이 만들고 싶다고 원단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분에게 님빠가 만들어드립니다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시켜드릴 옷은 얘예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지금 아마 지금 샘플은 앙골라 같은 캐시미어 앙골라 같은 이런 털이 원단인 것 같고 이렇게 볼게요. 노치드 카라라고 해서 노치드 카라에다가 좀 스티치를 넓게 지금 쳐져 있어요. 넓게 쳐져 있고 드롭섬에 오버핏 시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깨를 드롭시켰어요. 어깨를 많이 드롭시켜서 자 소매통도 진동도 많이 팠네요. 진동도 많이 팠고 지금 소매를 절개를 안쪽에서 이렇게 지금 절개들이 조금 돼 있고 좀 디테일을 볼게요. 디테일은 더블 여밈의 자 주머니가 이거 생립술 주머니로 짰어요. 생립술 주머니로 짜서 좀 이따 주머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포인트는 지금 1인치 정도로 스티치를 이렇게 쳤네요. 이렇게 지금 디자인적인 거는 오버핏에 이렇게 스티치로 쳐져 있는 옷이에요. 자, 제가 지금 살짝 살펴봤고 자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항상 제가 여섯 가지 방법 패턴을 뜨거나 구하거나 사거나 요 부분에서 제가 패턴을 오늘 영상에서 패턴을 제가 기성 패턴을 만드는 과정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손 패턴을 먼저 뜨고 그거를 스캔을 받아서 컴퓨터 작업을 해서 출력을 한 걸 잠깐만 어떤 분들이 림빠는 패턴을 팔기 위해서 패턴 찍는 영상을 안 보여주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노노노노 패턴이 들어가는데 패턴이 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일단 싫어하는 분들은 싫어하고 제가 다음 영상서부터는 옷 만들 때마다 패턴을 뜨는 과정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패턴을 조금 더 기계로 빨리 나와서 지금 보여드리고 만드는 영상이 길다 보니까 패턴하고 재단 부분을 좀 더 빠르게 만드는 과정샷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지 붙이고 다대테이프 테이프 치는 방법 살짝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디테일 카라 이렇게 지금 카라 주머니 카라 이렇게 노치도 카라 만드는 방법 생립술 짜가지고 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옷을 여기까지 다 받고 다 했는데
안 처리하는 부분들, 마지막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이 옷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제가 첫 번째 뭐랬죠? 패턴을 뜨거나 하는데 오늘은 패턴을 컴퓨터로 나오는 과정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기성 패턴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은 재단하는 과정, 아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림빠가 만들어 드립니다는 림빠가 만들질 않아요. 림빠가 만들지 않고 저랑 같이 한 십몇 년 지금 같이 옷을 만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장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끔 해드릴게요. 그렇게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 어디로? 림빠 여기로? 그럴까요? 림빠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진짜 명품 옷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옷에서 두 번째가 제가 뭘 했죠? 재단할 때 꼭 삭가라고 해서 털이 있는 원단들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죠? 한쪽 방향으로만 써야 되는 거. 원단을 아끼자고 돌리는 순간에 결이 틀려지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재단하는 영상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원단이 재단할 때는 항상 원단이 나오는지 크게 나봐요. 패턴을 놔보셔야지 돼요. 아, 나온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자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자를 때 시접이 어디 얼마큼 들어가는지 다 좀씩 틀리니까 그거 잘 생각하시면서 자르시면 되고, 특히 앞판을 재단할 때는 앞판 중심이 틀어지면 안 돼. 약간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중심에 정확히 놓고, 지금은 안단 재단을 하는 건데 우리 공장에서 밑가시라고 하는데 이 안단을 재단할 때 꼭 여러분들 생각 안 하고 재단을 해놓고 나중에 다 자른 다음에 아참 안단을 안 했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단을 꼭 들어가는 위치를 꼭 미리 재단할 때 꼭 체크하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큰 판들 먼저 자르시면은 작은 판들을 자르시는 거야. 항상 큰 거 먼저 자르시고 작은 판들을 자르셔야지 나중에 모자라더라도 작은 판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재단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심지를 붙여야 되는데, 전체적인 심지를 꾹꾹꾹꾹꾹 눌러서 붙이고, 다대테이프까지. 다대테이프 붙이는 거 제가 오늘 좀 얘기를 좀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살짝 언급했으니까 요 부분 잘 한번 보세요. 한번 볼까요? 자, 심지는 밀면서 붙이시면 안 돼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되고, 자, 다대테이프, 여러분들 다대테이프는 늘어나는 곳은 무조건 테이프를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어나는 부분,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하는데, 지금 앞에 다대테이프 친 거 잘 보셔야지 돼요. 앞에 시접 있는 부분에다 붙였죠. 자, 어깨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박을 때다가 붙이는데 앞에는 박는 시접에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받고 넘기고 브러시라고 하죠. 넘길 때 저렇게 해야지만 편하게 되고, 주머니 위치라든지 지금 다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접 있는 부분에다가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시고, 자, 앞판 뒷판 잘 표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실표뜨기로 카라 끝부분 표시해 주세요. 자, 잘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윗부분에 다대테이프 붙여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카라 부분이라든지 끝부분에 붙여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목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은 꼭 붙이셔야지 다대테이프 붙여서 늘어나지 않게끔. 자, 지금 어깨 다대테이프 붙일 때는 끝부분이 아니에요. 시접부분이 아니라 박을 부분에다가 이렇게 다대테이프를 쳐주셔야 돼요. 늘어나지 말라고 앞판에만 다대테이프 쳐주셔야 되고 뒷부분은 다대테이프 치시면 안 돼요. 자, 카라 끝부분에 달리는 부분에 텐데, 요거 라운드 들어가는 데다 조그맣게 심지 붙여야지 동그랗게 약간 끝부분 들어갈 때 꼭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잘 뽑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다대테이프까지 붙였으니 이제 미싱만 남았겠죠.
그런데 미싱하기 전에 디테일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자 여기에서 이 옷에서 큰 디테일은 카라 정도 노치도 카라 만드는 방법 한번 제가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입술, 입술 주머니가 이건 어떻게 보면 생입술, 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 부분을 절개해서 만드는 과정을 보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생으로 따서 할 경우는 끝부분이 약하게 돼요. 안 약하게 하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실까요? 자 먼저 심지 잘 붙여주시고 전체적으로 붙이고 카라 심지 붙인 위에다 카라 다대테이프 자 양쪽에 똑같이 그려주셔야 돼요. 이 카라 그릴 때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똑같이 그리고 복 부분에다가 다대테이프 붙여서 늘어나지 않도록 붙여주시고 그 그린 거 위에다가 밑에 부분은 심지 안 붙여도 되는데 위에 부분에다가 똑같이 재단해 놓고 작은 패턴이고 스탬 카라 패턴도 같이 해 놓고 미싱을 위에를 받고 그 다음에 시접 잘라내 주시고 브러쉬 꺾어가지고 한번 잘 다려주시면 카라는 이렇게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에 작은 스탠 카라 부분 한번 박아가지고 쭉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이를 그 앞판 그 양쪽을 박아주신 다음에 사이 박음식으로 양쪽으로 그 시접을 갈라가지고 한 번씩 박아주셔야지 카라가 약간 눌러져서 튼튼해지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카라를 달아볼게요. 지금 카라 다대테이프 이렇게 쳐놓고 해야지 늘어나지 않으니까 꼭 다대테이프 쳐서 쭉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카라를 하시면 카라는 그렇게 어렵게 없이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주머니 생트임 주머니 만드는 거 잘 보세요. 일단은 먼저 직선으로 선 그 내가 뚫을 때까지 해놓고 양쪽에 0.2mm, 0.3mm 정도 바깥으로 이렇게 쭉 고구로 박으시는 거예요. 쭉 고구로 박으시는데 끝부분에서 왼쪽으로 한 땀 정도나 두 땀 정도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뾰족하게 빼면 나중에 그 끝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절개해서 자 이렇게 쭉 끝까지 딱 따내는데 끝에 Y자식으로 끝에 따내 주시는 게 좋아요. 끝부분에 아까 두 땀 정도 옆으로 갔던 부분을 Y자식으로 이렇게 쭉 자른 다음에 끝부분을 살짝 끝까지 가긴 가는데 약간 Y자식으로 따주고 끝부분을 해야지 좀 튼튼하게 그 찢어지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시접 그 넘긴 다음에 시접 쪽으로 시접 몰아가지고 안감 쪽으로 스티치 시달 스티치 그러니까 밑 스티치 한 번씩 때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위아래로 한 번씩 스티치 때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겉에 모양 나오고 위로 손 들어가는 데 말고 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딱 놓고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안에 속지랑 같이 놓고 위에서 고정을 이렇게 시켜 주신 다음에 옆에 아까 한 땀 정도 이동했던 그 부분 대바구문을 튼튼하게끔 끝에가 약해지기 때문에 꼭 이렇게 대바금 꼭 해주셔야지 쓰러지지가 않아요. 생트임 주머니 할 때. 그러면 카라도 만들었고 주머니도 짰고 그러면 합봉할 일만 남았죠. 이제 앞판 뒷판 합쳐볼게요. 그리고 안간까지 안단까지 합칠게요. 노르발이 없었기 때문에 조기라고 하는데 광목으로 만든 조기로 스티치 치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조기가 이렇게 스티치 그게 없으면 이런 방법도 괜찮을 거예요. 한번 합봉해서 봉제하는 과정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소매 지금 소매 아까 스티치 시접을 1인치 줬고 한쪽을 넘겨서 스티치 때릴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기라고 옛날 분들은 광목을 접어서 이렇게 간격 1인치 간격에 이렇게 조기를 만들어서 사용하셨었어요. 그래서 스티치를 쭉 끝부분에 맞춰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소매 끝부분에 여기 스티치를 이렇게 끝에 맞춰서 쳐주시면 되고 소매 양쪽 한쪽 소매까지 다 박은 다음에 소매를 이제 달아주시는 거예요. 몸판하고 소매를 다를 때 낫지 꼭 잘 맞추셔가지고 낫지를 잘 맞추셔서 이렇게 소매를 달아주시면 되고 안감할 때 여기 잠깐 요 장면 요거 직선을 쭉 내리지 않고 여유분 한 2cm 정도 이렇게 놓고 약간 이렇게 놓은 거 코트나 모든 자켓들은 이런 식으로 안감 처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감하고 안단하고 지금 연결하는 거고 안단하고 안감하고 연결할 때 너무 울지 않도록
살짝 밀어주듯이 하고, 자, 카라하고 미카시하고 지금 연결할 건데,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 끝부분에 아까 다대TF 옛날에 한 부분은 늘어나기 때문에 고기 부분을 심지 조그마한 거 하나 붙이고, 딱 그 동그랗게 불려주시면은 나중에 브로시인데 똑 뺄 때 진짜 잘 빠져요. 자, 그리고 이 카라 할 때 한쪽은 다대TF 바깥쪽으로 지금 쭉 박잖아요. 바깥쪽으로 다대TF 쭉 박으시고, 자, 반대편 할 때 보여드릴게요. 쭉, 일단 다대TF가 쭉 보여야 되잖아요. 쭉 박으시고, 반대편 할 때는 카라부터 밑에까지 한번, 자, 카라에서 반대 이렇게 올라가서 카라까지 박으시고, 다시 내리셔서 또 중간서부터 아까 박은 데까지 한번 또 이렇게 박고, 또 이렇게 나눠서 밑에서 위로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에 박으시면 안 돼요. 자, 다 왔어요, 이제. 자, 합포까지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만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막 너무 빨리 쭉쭉쭉 가고 있으니까 정신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저도 안타까워요. 이 영상, 하루 10시간을 만드는 영상을 10몇 분 만에 뭉치고 뭉쳐서 만들려고 하니 저도 답답해요. 그렇다고 해서 1시간짜리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모두 공간이라든지 저 카카오톡 플러스 립바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심성의껏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포트가 그 했으면 마무리를 들어가는 부분들,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 제일 어떻게 보면은 코트가 막 흉내내고 작게 만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때깔이 안 나는 게, 마무리 단계에서 때깔이 안 나기 시작해요. 때깔이라는 단어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스타일이 안 나는 이유. 자, 안의 시접을 정리하고 안에다가 이렇게 고정하는 그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영상 위주로 찍어서 올려봤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안단 다 제낀 다음인데 시접을 다 갈라서 다 잘 다려주세요. 안단 뒤집고 지금 한번 쭉 받고 카라 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요 상태가 되셔야 돼요. 뒤집었을 때 지금 카라 부분이 이렇게 붕 양쪽으로 떨어져서 다 시접을 갈라주시고 카라까지 잘 갈라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옷이 매끄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안단 정리하는 부분 이렇게 안단을 잘 갈라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고로시 이제 카라 넘겨가지고 아까 잘 박았으니까 이렇게 카라들 모양들 잘 나오고, 끝부분 이렇게 안단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잘 이렇게 다려주시고, 근데 끝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시접 끝부분 안단하고 이 끝부분 끝에를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끝에를 잘 접어서 놓고 안단하고 잘 다려놓은 다음에 안감하고 그 겉감하고 이제 박아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씻어서 꼭 이렇게 잘 다리셨으면 씻어주셔야 돼요. 자, 요거 굉장히 이게 안단하고 여러분들이 안 씻고 안 씻어가지고 이거 씻친다고 하는데 잘 씻으셔가지고 놓고 안을 먼저 씻치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소매하고 지금 여기 밑단하고 그 다음에 안단하고 이렇게 손으로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밑단 지금 고정해 주고 있는 건데 밑단하고 이렇게 안단 꼭 이렇게 손으로 그 뜨지 않도록, 그러니까 안단하고 겉감하고 이렇게 붕 뜨지 않도록 안에서 이렇게 다 밑단 뜨듯이 떠주시면 되고,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이제 마무리로 잘 다려주실 때 털 같은 경우는 밑에 너무 푹 죽지 않도록 살살 다리면서 털 물려있으면 좀 빼주시면서 이렇게 천을 하나 대놓고 마무리로 잘 다려주시면 돼요. 새로 만든 코트예요. 자, 립바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보인 코트예요. 자, 똑같죠? 똑같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립바가
자, 이 옷을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원단 자체도 요렇게 고급스럽죠. 여러분들도 입을 수 있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림빠가 원단 사장님을 위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코트 만드는 부분이나 어떤 옷을 만들더라도 과정이 잘 똑같았죠. 패턴하기, 재단하기, 그 다음에 심지나 다대테이프 붙이기, 디테일 만들기, 합봉하기, 앞판 뒷판 연결하기, 자, 그리고 마무리하기, 손으로 뜰 건 뜨고, 꼬맬 건 꼬매는 마무리하기, 뭐, 그 다음 씨하게 하기, 다리기, 뭐, 이런 것들로 옷 만드는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만드는 거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여자 옷 무스탕 입고 맨 마지막에 제가 느낌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빵 터졌다고 하시는데, 얘도 한번 제가 걸쳐볼게요. 또 한번 빵 터져보세요. 오! 느낌 좋아. 어때요? 내가 105 사이즈인데 오버핏을 입었는데 타이트핏이 됐네요. 그런데 좀 제가 여자 핏이 이렇게 잘 맞았나요? 모델 같네요. 제발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바로 제가 만들어 입을 거 너무 여성스럽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팔만 길면 될 것 같은데, 팔이 짧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앞에가 좀 앞치마가 없어서 아줌마 같다고요. 에이! 자, 여러분들 도전하세요.